5일 전에 제가 올린 유기견 보호 소장님의 두 얼굴 후원자들의 욕설이라는 채널A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유기견 보호 소장님의 두 얼굴 편에서 나온 보호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오게 된 계기는 거기에 봉사를 다니시는 분하고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이제 그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촬영을 해도 되겠느냐 현장을 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영상을 보고 저도 그 실태를 접했고 그 영상을 그대로 인원대로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봉사자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후원자들이 원하는 건 오직 두 가지, 제대로 된 아이들 관리와 후원금 사용 내역에 투명하라고 했는데 저도 원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거거든요. 지금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앞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그 후원금 사용 내역이 투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갔습니다. 그 부분을 또 그 공개를 다 해주신다 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오는 길에 유튜브를 잠깐 켜니까 봉사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요. 뭐 대청소를 한 거 아니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물론 제가 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날짜를 정해서 갔기 때문에 대청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또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하고 뭐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이전의 영상들은 이미 인스타에도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자세한 내용들이 인스타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시면 보소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직접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뭐 거기 봉사자분들께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자기들 사이트가 있으니까 각자 사이트에서 인스타나 유튜브 또 네이버 카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들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지금 본 상황, 지금 어저께 갔을 때 제가 본 상황 그대로 지금 녹화를 해온 내용 그대로 올릴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영상을 보내주시면 다른 봉사자들이 봉사를 갈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영상을 받아서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 내역을 또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공개했다는 게 뭐 1년치, 2년치, 5년치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니고요. 통장 6개인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걸 제가 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담았고 또 카드 내역을 이렇게 뽑아서 주셨거든요. 통장 내역하고. 그러니까 통장 내역하고 카드 내역은 제가 받았으니까 정리가 되는 대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제가 편집한 그 어저께 가서 제가 본 아이들 모습 그대로 영상에서 담아온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뭐 봉사자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소의 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바라는 건 어저께 가니까 뭐 깔끔하게 청소가 돼 있더라고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후원금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 이걸 제가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봉사자 교육을 만들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30명 40명 가는 게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꾸준하게 뭐 두세 명이 가가지고 청소를 도울 수 있게끔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문 지식을 갖출 수 있게 좀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런 봉사자들이 두세 분이 매일 방문을 교대로 한다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금 네이버 카페에 그 유기견 보호소가 그 카페가 개설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계속 업로드를 하면 매일 가서 보고 매일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업로드 하면 아이들 건강 상태와 청소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봉사자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또 스텝으로 참여해서 후원금을 또 이 모금을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 그러면 그때도 그 통장을, 공개된 통장 있잖아요. 공식 계좌. 그 계좌를 공개해가지고 그 후원 금액도 좀 투명화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요. 이게 뭐 봉사자들의 지금 겪고온 뭐 말로 지금 10년 동안 겪고온 거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간 게 아니고 그 10년의 고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10년의 고를 다 듣고 그걸 다 뭐 해명을 요구하고 이럴 수가 없는 입장이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제가 그런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어제 본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후원금이 투명했으면 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른 보호소들도 지금 비슷한 일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우리는 어때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애견 유치원에 보내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하고 또 2020년도 지금 현재 보호소 상황하고는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차이를 제가 이렇게 좁힐 수 있거나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서 오해를 풀 수 있거나 아니면 사실을 밝힐 수 있거나 이렇게 뭐 해명을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제 찍은 영상을 올리고 공개해 주신 통장 내역을 올리고 카드 내역을 올리는 거, 이 부분을 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다른 봉사자들이 그 봉사를 가시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후에 그 영상을 제가 받아서 업로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됐건 2주일이 됐건 영상이 오면 아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지금 보호소 상황 이렇고 애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만약에 영상이 오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뭐 허락을 하지 않는데 영상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근데 소장님께서 또 허락을 하시면 제가 또 가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허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가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애들은 살이 쪄가지고 좀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그 지금 있는 애들은 다 관리가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애가 또 전부냐 아니냐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곳을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그곳에 있는 개들은 다 봤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뭐 개를 보내놨다 이러면 그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호소 소장님께서 또 서운해하실 거고요.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보호소 봉사자분들이 또 서운해하실 거예요. 이 일이 딱 가운데서 어떻게 결과가 나더라도 양쪽에서 이 원망을 듣기 딱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 일을 지금 찍어왔고 다루는데 또 안 다룰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다뤘는데 제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또 거기 응해서 갔고요. 그게 또 봉사자분들이 원하는 게 지금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이 된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는지 어저께 영상을 찍어왔으니까 어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최소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 상태는 어떻고, 보여지는 아이들이죠. 상태는 어떻고, 또 그 청소 위생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공개해준 통장이 있으니까, 또 카드 내역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비가 어떤 달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고, 어떤 달에는 병원비가 3만 5천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그 다니실 병원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제 있는 데서 통화를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좀 멀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한 군데는 제가 있는 데서 통화를 하셨는데 그 치료비가 이때까지 얼마 정도 나왔냐 이러니까 뭐 1,000만 원 이상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연락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시는 동물병원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병원 이름하고요. 제가 지금 몸이 회복되는 대로 그 연락을 해서 그 수의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작년 동안 아니면 올해 아니면 뭐 최근 1년 동안 병원비가 대략 얼마 정도 지출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뭐에 어떤 진료에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진료에 얼마가 들어갔고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최근 1년 동안 뭐 얼마 정도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한테 와서 영상을 찍게 해주시거나 다른 봉사자가 찍어서 보내거나 소장님 찍어서 보내시면 그걸 제가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또 가급적이면 소장님께서도 지금 실방을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방을 바로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실방을 해서 시간이 된다면 그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주실 거고, 그게 안 되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저도 좋겠고, 소장님도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뭐 이렇게 삼각대도 사두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알려드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제 역할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본 거랑 통장이랑
계속 말이 중복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지금 했던 말을 또 했던 말을 또 지금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알아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일단 어제 찍어 온 영상을 견사 애들하고 견사 내부 상황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더 이렇게 진행하기에는 지금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서 좀 진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시고요.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또 공개해 주는 만큼 공개 저한테 공개한 만큼 제가 또 그 업로드 해드리고 또 동물병원에도 연락을 해서 대략적인 그 치료비도 제가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참 그 중요한 게 또 그 부분이 있어요. 저 거기 보면 전자올겐하고 안마기하고 안마의자죠. 렌탈을 했고 또 다른 렌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 보호소에 그 써있을 것 같지 않다. 예를 들면 불필요할 것 같은데 좀 렌탈이 된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의 글이 올라와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가서 봤는데 영상에도 보일 겁니다. 그 모텔 객실이 35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 양이들이 두 마리씩 들어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제습기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디에다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동그란 선풍기 말고 이렇게 멀리 에어컨 밑에 놔둬서 뿜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또 방에 다 들어가 있었고 또 복도에 이렇게 포장을 안 뜯은 게 좀 쌓여 있었거든요. 그쪽에 일부 또 사용이 된 게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아마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이런 영상을 또 그 봉사자분들은 또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영상이 올라가면서 자기들이 또 뭐 10년 동안 뭐 노력한 게 있는데 이제야 뭐 텔레비 이런 게 나갔는데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런 뉘앙스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또 오해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계속 이 상태였다 계속 저 상태였다 이거 저는 몰라요. 어저께 가서 보고 온 그대로 그냥 영상 담은 그대로 올려주시는 거니까 그대로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호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상으로 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보호소 상황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이들 상황하고 보호소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 거고 그게 또 뭐 영상이 안 오거나 아니면 뭐 촬영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걸 또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저도 할 일이 많고 다루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몸이 건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하루에 병원을 또 여러 군데를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가급적 소장님이 직접 실방으로 찍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또 인스타 계정도 있잖아요. 그 실방을 통해서 자주 매일이면 더 좋고요. 자주 그 보호소 소식을 애들 소식을 좀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사용되기 투명화돼야 된다는 건 당연히 또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때까지도 그런 약속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사자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서 뭐 역할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게 매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되어버린 일들이 많다라고 어저께 뭐 채팅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간에서 뭐를 하고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자분들 소장님 가운데서 뭘 해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보호소 애들이 잘 지내는지 보호소가 깨끗한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영상을 보내주면 제가 오픈해드릴 거고요. 아니면 제보고 촬영을 하러 와도 된다고 하면 제가 갈 거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장님도 그걸 원하세요. 직접 실방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이때까지도 그런 말을 많이 했다고 봉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켜보면 알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멍멍이 삼촌 영상이 안 올라가고 그리고 소장님이 채널을 개설 안 하면 직접 실방을 하고 싶다는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제가 업로드를 안 하면 봉사자나 거기 소장님께서 저한테 영상을 안 보내주신 거고 또 제가 가서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협조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 시청자분들이 그거는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봉사자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또 그냥 얼렁뚱땅 지나가 버리는 건지 아닌 건지 소장님의 약속이 맞는 건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봉사자분들하고 소장님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봉사자분들하고 소장님하고 그렇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저는 제가 할 부분은 방향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직접 당사자 간에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봉사자 교육이란 걸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보소들도 지금 많은 보소에서 이제 다른 봉사자를 안 받으려고 하는 곳이 많아요. 지금 있는 봉사자들만 데리고 가겠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봉사자를 지금 안 받겠다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 양쪽에서 또 요구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다들 자기 입장이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가서 진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봉사를 할 수 있다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간병인 하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라고 요즘에는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봉사자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유기견도 이렇게 거부감 없이 털을 빡빡 밀 수 있고 다치지도 않게끔 아이들을 털을 밀 수 있는 그 정도 하고 그다음 밥 주고 그다음에 간식을 줄 때 간식을 툭툭 던져주면 싸워요. 그리고 간식을 이렇게 손에 줘도 싸우게 됩니다. 걔들이. 근데 이게 조금씩 떼가지고 한 입만 먹게끔 그냥 성냥개비 빨간 유황 부분만큼 정도 떼서 먹이면 조그만 한 입에 쏙 먹어버리니까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 얘를 줄 때 여기 주고 다른 애를 줄 때는 이쪽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이쪽에 먹을 때 이쪽으로 주면 이놈은 욕을 먹고 있겠지만 다른 놈들은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욕을 받아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봉사를 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당사자들 간에 10년간의 고를 갖다가 제가 가운데서 끼어서 이때까지 10년 동안 아무도 해결 못한 걸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매달릴 수도 없고요. 제 역할은 그런 그 교육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정말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봉사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오픈을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다른 보호소에서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시급한 것 같고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빨리 해야 되는 거는 그쪽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저한테 실어주시고요. 그 다른 부분은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당사자 간의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풀고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그게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그 보호소 카페가 있습니다. 인스타에도 그 보호소 인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자분들이 만든 유튜브 채널하고 인스타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그 서로의 주장들을 더 깊이 잘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 그 보호소 아이들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른 영상을 편집하는 대로 또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지금 이불이 쌓여있던 곳입니다. 예, 예, 쌓여있던 곳이에요. 아. 다 처리 다 했습니다. 혹시 뭐 강아지 있거나 그런데 제가 안 가야 되니까 새끼가 있으면 밟힐까봐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끼 없어요. 네. 이 싹 청소하셨네요. 아니, 왜냐면 네. 매일 청소해야 돼. 안 그러면 이끼가 껴갖고요. 네. 근데 지하수는 원래 하루만 지나도 하루만 이끼 새끼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흐리니까 괜찮은데 네. 햇빛이 쨍쨍하면 금방 시끄럽게 돼버려요. 금방 시끄럽게 되죠. 근데 가정집에서는 그걸 몰라요. 수돗물은 네, 안 변하거든요. 네. 근데 지하수는 금방 이끼가 끼니까 쟤들이 계속 밥을 주는데도 또 먹고 살이 쪄도 또 먹고 근데 저렇게 수시로 먹으면 또 수시로 쌉니다. 예. 또. 이 개구쟁이들. 아, 저는 원래 풀려있던 게, 저 강아지 저 큰 거? 아, 예, 댕겨. 아, 애기. 아, 그러니까 강아지인데 떡집은 강아지고. 까르댕! 아이고. 예, 까르댕. 얘 삼째 썩었다고 하는 거 걔예요. 예. 아, 예. 예. 애도 시퍼런 거 다 지어주잖아. 예. 이거 신장 가성 중에 예. 다 먹은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에 또 똥을 쌌네, 이놈들. 야, 니는 사료통 안에 들어가 있나? 아, 사료통 안에 들어가 있어? 아, 그 사상 충작입니까, 다? 아. 또 많아요. 많이 있어요. 잠깐만. 예. 근데 이게 조금 사실은 예. 개를 많이 키우면 같은 이보백인데 예. 약간 그런 걸 먹이면
가격을 확 낮출 수 있어요. 똑같은 재료는. 아, 신장 가상 증명 약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보맥틴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68mg 있잖아요. 예, 예. 예, 요거 똑같은, 아까 그것도 그럼, 근데 그럼, 저 치고 있어요. 이걸로 하면 좀 비용이 비싼데.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는 예. 좀 가까 싸거든요. 길을. 예. 그대로 밀면 돼요, 이렇게. 아, 그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밀면. 아, 예, 예. 기가 예. 여기 붙었잖아요. 예, 예. 괜찮은데 여기 잡고 이렇게 하면 얘가 예. 안 하죠. 예, 예. 근데 요렇게 붙여서. 예, 예. 요렇게 밀고, 요렇게 내려서. 예. 요렇게 밀고. 아, 예. 턱은 요렇게 밀고. 예, 예, 예. 예, 요렇게. 알겠습니다. 힘 안 줬거든요, 제가. 예, 예. 잡을, 잡고만 있는 거지, 이렇게 힘을 안 줬어요. 예, 예, 예. 요렇게 밀면, 요렇게 밀고, 요거는 요렇게 밀고, 요것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밀고, 예. 요렇게 밀면. 예, 예. 그러면. 아, 예.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예,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예. 지금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예, 예. 기계라도 가만히 있거든요. 예, 예. 예. 신장사상 중량이 많은데, 이거 말고. 아, 사모예드도 있네요. 옳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어치. 아이고, 사마귀 좋다. 꼬리 치네요. 아유, 이쁘다. 어. 새침하네요, 사마귀들아서. 좋다. 꼬리 치면서 만질다니까 새침하네. 이거는 근데 지붕 판넬이 아니기 때문에. 벽면입니다. 저 뒤에 대응견도. 예, 치라고. 이게 지붕 판넬은 무리세요. 근데 벽에 쓰기에는 좋아요, 이게. 네, 벽하고 요거 저 예. 판넬 저 일자. 요즘에 이런 게 잘 안 놉니다. 예, 저 예, 예. 지붕할 거 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되게 무겁거든요, 옆에 이게. 예, 예, 야물긴 예. 야물인데 되게 무거워요. 저 뒷벽 치려고 그러면 예. 이게 700평이 있는데, 700평. 암열까지. 예. 정말 야무입니다, 이게. 일반 판넬보다. 아, 저 판넬은 요새 안 놓는데 정말 오래된 판넬인데. 예, 예. 판넬은 이거 대응견들인데. 예? 어? 어이, 새끼야. 옳지. 예, 예. 아, 딱 등치 크다. 어, 가자. 이거를 다 만들어야 돼. 몇 장이 작은만큼이에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아, 이놈도 전기선 안 물어댑니까? 예, 이거. 키가 있어서 전기선도 물어대면 큰일 나겠는데. 좀, 이 하나 돼야 되겠는데, 세로. 예, 예, 지금. 높여야 되겠네요. 바람 불어 안 넘어가. 90km 짜리입니다. 도사네요, 예. 예. 90km. 엄청 잘생긴 개들인데? 예. 왜요, 예. 금방 똥을.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도사 중에서 쇼견인데요? 예, 예. 저쪽에. 아니, 인물로도 뭐 외국에 나가도 안 빠질 정도로 예, 멋진 예. 개들인데? 어? 아, 애들. 살줄하지.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예. 얘들 세 마리는 또 잘 지내네요. 문 닫을까요? 네. 아, 사료가 또 있네요. 아유, 이쁘네. 근데 이 시멘트도 오줌을 먹죠, 냄새를. 네. 근데 또 에폭시로 치면 네. 너무 미끄러워서 걔가 네. 또 예, 안 되고 예. 예. 야, 네 왜 네 네 마누라 나는 또 넘어갔어. 안 넘어가 이게 막 얼마? 아이고 이쁘다. 이 자식이 막 안 넘어가 이 새끼가 막 어? 그래도 위에 하우스를 안 물었던다 보네. 아, 이제 뜯었나 보네 저도. 올라가 하우스 물었겠네. 예. 겨울에 난방. 아, 난방. 예. 쟤는 자원하면 올라가서 하우스 물어뜯겠네. 지금 시키 죽어. 아직 관심이 안 생겼나 보네. 얘한테 반해갖고 예, 그러네. 어. 야, 얘도 많아. 앉아. 피플 스리어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요즘 이제 끝난 겁니까? 잘. 아니, 이제 쫙쫙 있잖아. 아, 요쪽에서 찍으면 되겠네요. 아니, 별로 안 가도. 옳지. 한, 들어와. 옳지, 옳지. 들어가. 한, 들어와. 가자. 응,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 아, 거기 있잖아, 너 거. 내 연탄 빙고 좀 하고. 어이, 잘 지키고 있어. 옳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예, 예. 그렇게 궁금하면 오라는 거야. 와, 봉고를 해라는 거야. 예. 싸움은 싸움이고, 다툼은 다툼이라도 와서 예. 보고. 예. 청소 하기 전에 찍고, 청소 하고 난 뒤에 찍어 올리라는 거야. 근데 네.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30여, 40여 온다면, 네. 그대로 뭐 놔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미리 치워놔야, 그래도 좀 욕을 안 듣지, 그냥 있으면. 그냥 욕 틀리셔야지. 예, 네, 막 찍어서 올리고 이러니까. 그럼 청소해서 막 한 네. 것까지도 올려줘. 왜 아닌 네. 것만 올리냐. 왜, 왜. 그날 하루는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청소는 좀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야, 이 시신 누가 이래? 야, 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누가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야, 그만. 끝내라. 끝내라. 아이고, 말도 많았던 바입니다. 걔도 뭐,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걔들 이 정도면. 예. 말 잘 듣네요, 다. 이 고양이에서 지저분을 하던 방이 이겁니다. 아. 이게 이분장이 여였던 애들인데, 예. 그 날려친 거에, 그럼 위로 올라갔죠. 아. 예. 아, 저 안에 들어가 있었나 보네요. 예, 저 안에 있으니까. 온전 예. 엉망으로 해놨는데. 애들 여기서 안에다 다 뜯어놓잖아요, 이게. 어, 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야, 너 이리 와. 너 누구야? 너 이리 와. 다시 나 이놈 시켜. 어디로 가? 안 들어. 안 나와. 빨리 와, 이리 와. 다시 나. 빨리 와, 빨리 와.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보면은. 저 형광도 다 가는 거예요, 이거. 아, 이게 전기공사를 새로 하신 거예요? 야, 이거 내부로 다 들어갔잖아, 이거요. 아, 예. 이게 없어갖고. 예. 이게 사료창고, 사료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 되겠네. 아. 예. 이 신문지는 그 쓰시려고 지금 놔둔 거죠? 예, 예. 이거 이불방이요. 깨끗하게 치워놓은 겁니다, 이거. 아, 이게 이불방이요? 예, 그 지저분하다는 거, 이거, 이래가서. 예. 근데 저희는 솜이불 같은 걸 안 봤습니다, 제가 아예. 안 봤는데 솜이불 다 때려, 응원증정이야. 솜이불 천지라. 요, 사료요, 여러분. 요, 사료 좀 있는 거예요. 예, 열었습니다. 수리해야 되거든요. 예. 예. 얘도 다 개들이 있었나 보네, 옛날에. 예, 예. 얘도 다 떨어졌죠, 예. 예. 아이고. 시시, 이거 누가 찢었냐? 뛰어나니까 뭐 해개거리고, 어? 그죠? 그죠. 아, 니는 계속 따라다니네. 니하고.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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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이고, 살이 찌갖고 어쩌나, 니는. 살이 쪄서 어떡해, 다. 복도 말려야 돼. 어이. 어, 괜찮아. 어, 괜찮아. 이 복도로 오줌을 사니까 말려야 돼. 습기 네. 때문에. 어이. 이 시면이 오줌을 먹어버리니까요. 네. 너 술 한번 흙나? 꺼져, 나야. 이거 왜 꺼져서, 이거? 응? 안 돼, 들어오면. 야!
물이. 여기 들어오면 돼. 이게 물 거친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습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너는. 안 그래. 나오면 안 돼. 어, 이쁘다. 아니야, 보자, 보자, 보자. 애들이 엄청 살찌네요, 애들도 다. 네, 애들 살 많이 찌가 있어요. 물하고 먹을 게 깨끗해요. 네. 물은 청소했다지만 네.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요. 네. 어이, 어이. 이걸 렌탈을 했거든요. 네. 왜 이런 렌탈, 애들 더워 죽는데, 이 습기 때문에 네. 물 엄청 차요, 얘. 어이, 아빠 시키고 있어. 자, 또, 또, 엉망이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이가, 이거, 이거, 아이가, 그랬네. 아이가. 아빠 시키. 아이가, 이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 있어요. 방만도 다 있고요. 예. 샀어요. 예. 이런 걸 산 걸 몰라요, 이게요. 예. 60개월. 언제 산 겁니까, 시기가? 예? 자, 내가 몇 월 전에 산 거예요. 예. 오래 산 겁니까, 작년에? 예, 오래 산 겁니까. 예, 예. 아이고, 똥똥하다, 니도. 아, 니 언제 여기 올라왔노? 이마 금방 얘기 또 올라와 있네, 사모님. 야, 니 이거 언제 올라왔어? 어, 괜찮아, 괜찮아. 가. 어, 너도 또 언제 올라가 있노? 어, 너는 계속 따라다니고, 그래. 제가 괜찮아, 만두야. 만두야. 아이고, 만두 살찐 거 봐.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돼. 배 해발렸거든요. 네. 살을 했었어요, 예. 이 만두 살찐 거 봐봐요. 만두야. 예, 죽이니, 어쩌니. 뭐야. 아니, 캣다우를 좀 해주려고, 캣다우가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예. 캣다우가 없어갖고, 애들 노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떠세요? 아니, 다 좋습니다. 예. 존나 살죠, 다 진짜. 캣다우가 예. 다 부서지고, 요만한 놈이 있거든요. 예. 안녕? 응? 살찐 거 봐, 이거, 이거. 응? 오우, 씨. 이게 건강해. 아이, 선풍기가 다 있네, 저렇게. 네. 나가 물 내린데, 오예, 예. 아이고, 씨. 이 살들, 이 털을 못 가가. 아이고, 살이 어렵지노. 아빠 새끼.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너네, 일로 와, 나갔죠? 여기 있으면 문 닫아놨어요. 이리 와, 여기 들어와.
빨리 네. 어미 일어와. 어디 가 이 시기. 살들이 침도 찍었고 아빠 시기. 살들이 찍어 이게 막 헤비급이야 헤비급. 노래나이 냥 보는 나가라고 하네. 다 고양이 밥이네. 야야야야야 몽고 안 나가 이 새끼야. 뭐야 어머요 아빠 죽이도 뭐해 너네 숨어서 뭐하냐. 아 여기서 맘쓰다. 에이구 이게 한다 것도 없어요 이제. 들어가서 안나 아이고 여도 만드냐. 이걸 왜 렌탈을 했냐고 막이라거든요. 습기때만 안돼 습기. 뒤가 산이라서 습기가 많이 차네. 이 물이 지하실에 어마어마하게 네. 많이 내려와요. 미야 보시네요. 아니 안 봐도 됩니다. 예, 예 똑같은데요. 예 똑같아요. 예 너무 저 고양이 잡으려고 저 새끼 지금. 야 빨리 가 빨리 와 고양이 잡고 염장하는 나쁜 놈아. 아니 안 켜도 됩니다. 여기 지금 물이 꽉 차 있는 거잖아요. 예 물 꽉. 차 이걸로 지금 요 호수로 계속 빼내는 거잖아요. 양수기로. 예. 예. 습기 때문에. 예. 어, 괜찮아. 야. 괜찮아. 위에다 애들 바글바글 했네. 네. 똑같아. 아니, 하루에 한두 명만 와서 도와주면 늘 이 상태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와, 왕창 하고 혼란만 빼고 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요 앞에 다가들어. 엄마,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민원은 내가 그걸로 세워요. 그 뭡니까? 쓰레기 봉투로 쓰레기 나가거든요. 자리! 닥쳐! 니 누구냐? 너 애기야, 애기. 애 백설기고요. 죽었다 살아나네. 그, 이거 파는 거 있잖아. 신장 사상도 뭐. 아이들 다 먹겠어요, 신경사. 아, 이거 장난만 치고 물진 않네. 뒤에는 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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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요.